사실 제가 배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위에 들어가서 저희 혁신위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룬 안건 이외에 혁신한 안건은 역시 오늘도 상정이 거부됐고, 이로써 권성주 위원의 단식이 다음 최고위까지는 이제 열흘 넘기게 됐습니다. 저희 혁신위는 사실 뭐 안건의 가결, 부결은 저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을 마땅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상정을 해서 그것을 뭐 재신임자를 지우든지 뭐 충분히 최고위 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당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최고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가 당 대표님께 따라 들어가서 제발 믿는 대로 보지 말아달라. 개파의 대리인이 아니다. 저희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저희 혁신위의 속기록과 녹취록이 모두 존재하니까 그것을 모두 들어보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그것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소통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건데요. 이에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저희 혁신위가 혁신위 간의 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처음에 기자회견 하셨을 때도 뭐 속기 녹취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혹시 좀 공개하는 방향을 혁신위원들이 검토해 보시나요? 저희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고위는 뭐 의결을 할 수 없으니까 당원 당규에는 혁신위의 의결을 거쳐서 속기록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공개 회의로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 의결 사항을 두고 좀 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싫어서 그냥 제안만 드릴 뿐 저희가 이렇게 강행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예. 더 없으시면. 사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굉장히 좀 모순적이었던 게 저희가 비공개 회의의 전반부는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지역위원회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절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 뒤의 절반은 혁신위가 비정상적인데 직무대행을 두어서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손학규 대표께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위원회는 왜 직무대행을 둬가지고 정상화시켜야 하며 혁신위는 왜 절대 직무대행을 두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30분 만에 상반된 논리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태의 당 운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누군가의 단식이 참 숭고했다면 다른 사람의 단식도 정말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태도를 여러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선 오늘 아까 언급된 것처럼 이제 단식이 열흘 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많은 단위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말 중으로 총력 대응을 고민해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총력 대응에는 실제로 다양한 단위의 연대투쟁이 기획되어 있습니다.